조선 왕실 역사 왜곡과 함께 중국풍의 음식과 의복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분노를 산 TV 드라마 조선 구마사가 결국 2회 만에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첫 방송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드라마 폐지를 촉구하는 민원글이 빗발쳤는데요.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와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정덕현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평론 잘 읽고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런데요. 이 네네. TV 드라마가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뭐 막장이다, 왜곡이다, 논란이 있었던 드라마들은 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2회 만에 폐지 퇴출된 사례가 또 있었나요, 과거에?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예, 사실은 방영 도중에 뭐 출연자가 사고를 당해서 네. 조기 종영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예. 역사 왜곡이라는 표현 좀 그런데 예전에 그 영웅시대라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본래 100부작이었는데 70부작으로 이게 줄여져서 이게 조기 종영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때 네. 특정 인물을 좀 미화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 문제로 약간 이슈가 커지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번처럼 2회 만에 뭔가 마무리도 짓지 않고 폐지되는 경우는 거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건데, 네. 그러면 정덕현 평론가님은 이 문제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폐지를 결정한 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네. 또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중들의 어떤 그런 뭐 약간 영린을 건드린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예. 광고사, 제작사 이런 데서 전부 손절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약간 소비자 불매운동처럼 지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하. 여기서 계속 강행한다는 건 사실은 여러모로 얻는 것보다는 잃을 게더 많은 선택일 수밖에 없겠죠. 네. 지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네네. 시청자들이 분노하시고 시청자들의 영린을 건드렸고 그래서 네. 광고주 다 떨어지고 해서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그러면 뭐 일반 시청자들의 분노를 산 것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네. 전문가인, 평론가님이 네. 보실 때는 그렇게 폐지를 할 정도로 잘못됐다라고도 보십니까? 사실 저는 첫 회를 보고서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은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어떤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소품들이라든가 미술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너무 우리 것 같지 않은 느낌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다음에 거기 실제로 이번에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바티칸에서 온뭐 구마사제와 통역을 맞으러 갔다가 거기서 접대하는 기방에서 나오는 장면이 문제가 크게 됐는데, 네. 거기 나왔던 음식들이나 술대용은 딱 보고 바로 알겠더라고요. 아, 저거는 우리 음식이 아닌데 왜 저게 들어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사실은 이게 더 놀라운 일은 대중들이 그걸 다 찾아내더라고요. 예. 중국풍 소품들, 뭐 이런 증거들을 다 끄집어내고, 뭐 무녀가 입었던 의상이라던가, 뭐 네. 칼도 중국풍이었다, 심지어는 OST에 들어간 악기까지 중국풍이었다, 이런 걸다 찾아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아하. 충분히 분노를 살 만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그렇죠. 되는데요. 앞서 평론가님께서 과거에도 역사 왜곡 문제는 드라마에서 불거졌었다라고 말씀을 네네. 주셨었는데, 과거의 역사 왜곡 문제와 이번 조선 구마사의 문제가 네.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단지 역사적 사실과 달라서 왜곡 논란을 겪은 것하고 네. 역사 왜곡이 중국의 지금 문화공정 같은 게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문화공정의 빌미가 된다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아하. 이야기 안에 보면 예. 첫 회에 태종이 환실을 보면서 양민들을 학살하는 장면들이 등장하고, 네. 충녕대군이 서역에서 온 사람들한테 하대당하는 장면들, 또 어허. 충녕의 대사를 통해서 스스로 조상을 깎아내린 얘기, 네. 이런 거는요, 역사 왜곡의 빌미를 주는 장면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중국풍 소품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게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큰데, 중국 측에서는 아마 이 부분을 떼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너희들 조선 문화가 사실은 우리 다 우리 거였어라고, 이런 아하. 식의 빌미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네.
아마 이 사안이 일파만파 커진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최근에 중국이 김치도 자기들 거다, 한복도 자기들 거다, 심지어 예. 윤동주 시인도 중국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서요. 이것을 뭐 동북공정이라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더 문제라고 하셨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네. 이게 실수라면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의도적으로 그런 네. 중국의 입장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된 거라면 네. 이건 심각한 네. 문제일 텐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현재로서는 뭐 지금 이 작품에 있어서는 제작진이 밝힌 것처럼 사실 중국 자본 들어간 게 없다고 그러거든요. 제작진이. 네. 그리고 뭐 100% 국내 자본이라고 했으니까 네. 중국 입김이 바로 반영됐다 이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예.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건 추정인데 판타지 사극이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고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사극에 대한 좀 안이한 접근이 만들어낸 오해가 굉장히 커진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이 나중에 중국 자금이 만약에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실제로 좀 벌어지고 있는데 드라마에 네. 들어오게 되면 제작 과정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네. 하다못해 사실 요즘 그 중국 PPL 같은 거 하나만 잘못 들어가도 내용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네. 대중들의 반감을 사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에서 자본까지 들어오면 어떨 것이냐. 대중들은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 판타지 사극을 만들려다 보니까 고증에 좀 게을렀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요 아마 아시겠지만 네. 이런 네. 시각도 있습니다. 한국 TV 역사 드라마는 대부분이 네. 일부를 제외하면은 완벽한 판타지다. 네네. 판타지면 판타지로 보면 되지 뭘 그렇게 역사적 사실을 따지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네. 분도 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판타지 퓨전 사극은 고증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 다 허구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판타지든 퓨전이든 사극이라면 조선이라는 시공간을 빌려 쓰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조선이라는 공간은 실제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과거에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죠. 그 시공간이 갖고 있는 일상사라든가 의복이라든가 그 당시 사람들은 뭘 먹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고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안 들어가면 중국 드라마인지 우리 드라마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예, 또 실존 인물을 갖다 쓰는 경우에는 사건을 상상력으로 이렇게 넣어서 만들 수는 있지만 네. 그 인물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같은 부분들은 네. 훼손하면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되게 세심하게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판타지 퓨전이라 그러면 고증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특정 실제 있었던 시기 그리고 뭐 네. 태조라든지 실존 인물을 그대로 드러냈으면 이건 상당히 조심하고 고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이거잖아요. 조심해야 되는 문제죠. 네. 네. 자 그러면 하나만 더요. 이게 네. 과연 실수냐 아니면 의도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가 중국 자본이 네.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향후에 이 드라마를 중화권 시장, 중국 시장에 재판매할 목적을 네. 가지고 일부러 중국품을 가미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건 이미 사실 그런 일들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영화 중에 지금 승려호라고 원래 그 극장에 걸리려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넷플릭스에 예. 걸린 작품이 있는데 네. 그 작품에 보면 주인공이 영웅문을 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그 사실은 PPL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제작사 쪽에서는. 네. 근데 그게 왜 들어갔겠어요? 돈을 받고 안 했어도 사실은 그게 만약에 중국 시장에 들어갔을 때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 대중들이 우주선에서 한국 영화에 나오는 그 우주선에서 영웅문을 보고 있더라. 이 얘기 하나가 사실은 관객을 끌 수 있는 부분들이 크거든요. 이런 이유에 의해서 중국 향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대중을 끌어모은다는 측면에서 중국 향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과도해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고 이번 기회에 오히려 좀 더 짚어봐야 될 문제 같네요. 이번에 우리가 좀 세게 예. 예방주사를 맞는 느낌입니다. 그러네요. 또 하나가 이제 물론 지금 이 조선구마사의 작가분 상당히 힘들고 괴로우시겠지만 네. 또 하나 제기되는 의혹 중에 하나는 이 작가가 과거에 철인 왕후라는 드라마에서도 왜곡 네. 역사 왜곡 논란에 또 휩싸인 적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자면 이 작가분께서
이 역사 왜곡에 대한 어떤 습관적인 그런 네. 지피를 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것은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뭐 너무 악의적으로 볼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은 그거보다는 사극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좀잘 못하고 계신 분이 좀 계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타지 사극이라고 해도 아무거나 다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 사실 철인왕후 때는 그 특정 대사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지만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무리 판타지라 현재 남성이 조선시대로 넘어가서 왕후 몸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판타지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조선시대로 들어갔으면 왕후가 왕한테 막 반말을 하고 그걸 왕이 그냥 받아주는 그런 내용은 지금처럼 중국의 어떤 문화 공정이 아주 첨예화된 상황에서는 요 자체도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평론가님 마지막으로요. 앞서도 계속 네. 이제 예방주사다, 강하다, 이번 기회에 좀더 제대로 짚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네. 향후에도 워낙 이제 우리 영화 드라마의 그 힘이 강하다 보니까 중국뿐만 네. 아니라 일본이라든지 다른 외국에서 제작비가 투입이 되거나 PPL이 네. 들어오거나 혹은 향후 수출 등을 고려해서 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좀더 네. 교묘하게 뭔가 우리의 네. 어떤 그 역사 인식이 왜곡되거나 또는 국익이 저해되는 방향으로의 드라마, 영화 네. 등이 악용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막을 수 있고 재발 방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고증 관련된 부분들 되게 중요해졌어요. 이 작품을 통해서도 나온 거지만 예. 소품이든 PPL이든 뭐 문제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이 다 챙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극 네. 같은 경우에는 퓨전이든 환타지든 그 당시 생활상 고증 이 부분을 또 해야 되는 거고 인물을 다룰 때는 상상력을 더한다 하더라도 그 인물의 역사적 평가를 훼손하지 않는 선까지 지키는 거 이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중국이 지금 동북공정에서 문화공정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라 네네. 예. 이 동북공정은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네. 문화공정은 문화 전체를 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사극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현대물에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현대물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지는 만큼 정말 제대로 된 역사 인식과 고증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네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좋은 칼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